안재현과 김민혁의 대결이 출발합니다. 안재현 공격 나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민혁의 서브. 우와! 야, 예. 재밌는 경기니까 화장실도 다녀오시면 안 돼요. 네. 1대1입니다. 김민혁! 그리고 쫓아가서 어려운 공들도 다 받아내고요. 몸도 빠르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안재현 너무 빨리 진행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김민혁 서브. 야, 김민혁 서브부터 패배를 또 서력하고 싶어 할 거예요. 네. 네. 그때는 정말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았던 경기였다는 얘기. 내준 안재현. 어, 김민혁이 안재현의 공격 안 한다라는 느낌은 보여져요. 네. 네. 아, 이거는 나갔어요. 주느냐에 관건이 있죠. 네. 떡구요. 마무리 해내는. 그러나 한 포인트는 김민혁이 지금은 앞서 있습니다. 어, 나갔어요. 안재현. 좋습니다. 자, 이런 거죠. 무슨 그런 코스들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번엔 네트 맞고 나가는 김민대호. 김민혁은 앞서 있습니다. 오, 김민혁을 확실히 잘 잡고 있어요. 8대5입니다. 이번에도 김민혁이에요. 와, 김민혁의 강한 공격. 중도로 지금 김민혁 선수의 반격이라든지 그 코스가 예리합니다 지금. 나갔어요. 안재현 나갑니다. 안재현. 와! 네, 그거를 다시 역으로도 노리고 있는 안재현 선수네요. 이번에도 안재현 연속도 넷이 나오는 겁니다. 나갔어요. 안재현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첫 번째 게임 따냈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는 상대가 안재현입니다. 와. 자, 그러나 3대 1. 어, 안재현 이번엔 밖으로 민혁이 곧바로 따라잡았습니다. 3대 2. 어, 김민혁. 딱 재밌네요. 예, 전제 속공이에요, 그냥. 공격적입니다. 어, 날아갔어요. 훌쩍습니다. 맞습니다. 네. 3대 4. 네트 맞고 또 한 번 아쉬움을 점을 가져다 준다면 그 게임을 가져갈 수 있는 포인트가 될 겁니다. 안재현. 자세를 낮추면서 포인트를 만들었습니다. 아, 이번엔 틀렸어요. 그걸 얼마만큼 줄이느냐가 김민혁의 과제입니다. 나갔어요. 이번에도 나갑니다. 터득을 했거든요. 그걸 지금 보여줄 때네요. 예. 네. 지금도 약하게 그리고 강하게. 그러나 네트 맞거나 한국골에서도 첫 2연승을 노리고 있습니다. 떴고요. 안재 실책이 동반되면서 이제는 리드를 가져올 수 없는 상황에서 똑같이 이런 식으로 똑같이 강공으로. 자, 넉점 디자인은 김민혁의 선택은 뭘까요? 자, 김민혁 공격 성공을 했습니다. 석점 차. 안재현 게임 포인트 한국골에서 안재현. 네, 안재현. 그때는 조금은 더 무리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의 실책을 줄일 것이냐만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강대강으로 갑니다. 와. 김민혁. 안재현 걷어 올립니다. 다시 강하게. 안재현! 진짜 시작부터? 세 번째 게임 첫 포인트가 이렇게 났습니다. 와. 자, 그렇죠. 옆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서브권. 자, 김민혁 지는. 그리고 멋진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 승부입니다. 어, 안재현. YG 서브라고 이름을 붙인 지가 오래 지났기 때문에 정확한 명칭 리버스 펜듈럼 서브라고 말씀을 또 드리고 있습니다. 서브 득점. 한 번 더 흐름은 올 겁니다. 네. 자, 그걸 위해서 버텨내야 되는데 점수가 벌어지면
그 흐름이 왔을 때 잡기 어렵습니다. 와, 안재현 또 한 번 놀라. 자, 두 포인트 안재현이 앞서 있습니다. 4대 2. 아, 이거는 오우. 김민영이 4대 4 동점. 김민영 역전까지 5대 4. 네트 맞고 나가는 서브 득점 기회 있습니다 지금. 네. 네트 맞고 나가는군요. 석점 뒤지는 안재현입니다. 와. 김민영. 오늘 점수 차를 완전히 극복하고 넉점 차의 리드 김민영입니다. 자, 김민영. 자, 지난 시즌은 안재현이 두 번 다 이겼는데. 야, 인상도 걸렸어요. 김민혁은 안재현을 잡을 수 있습니다. 안재현의 위기. 오, 이걸 반응해. Wherever love goes there is also misery. It's no mystery. And you and I we got history. Yeah. Wherever love flows there is also tragedy. When we're in too deep, and you and I, we